57살 남우 씨는 지난달 2년 만기 출소 직후 교도소 문 앞에서 붙잡혔습니다. 바로 사촌형에게 2년 동안 줄기차게 보냈던 110통의 협박 편지 때문이었습니다. 합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. 돈을 보내지 않으면 보복하겠다. 각종 욕설을 붉은색 펜으로 쓴 편지까지 협박도 다양합니다. 하지만 정작 나 씨는 편지를 보낸 건 인정하지만 반성은 없습니다. 신사를 하다 보면 돈에는 좀 뭘 하나도 전부 다 사야 되는데 그래 부자를 모릅니다. 그럼 막 반성할 이유도 없어요. 하지만 2년 전 수감된 것도 한밤중에 흉기로 사촌형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. 그건 아니다. 친구들 다 꾸라지요. 밤에 와서 자는 데가 좀 짧으면 뭐합니까? 피해자들이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피의자 나 씨를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.